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신임 감독 이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7대 신민규 감독에 이어 취임한 8대 윤문기 감독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일하겠다며 한국교회를 위해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윤문기 목사는 평택에 있는 안중교회를 시무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 67차 총회 연차 회의에서 전체 456표 중 305표를 얻어 새 감독에 당선됐습니다.